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금년 여름은 참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90도가 넘는 날이 많았고 또 타주는 뭐 100도가 넘는 날이 참 여러 날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날은 더운지 힘들 때마다 우리는 조금만 참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여름은 지나간다. 곧 가을이 온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보를 딱 받으셨을 때 뭔가 이렇게 묵직한 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종이가 들어있는 것을 다 발견하셨죠? 네. 웬 뜬금없이 교사 헌신 작정서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이달 초에 우리 애프터스쿨이 오픈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문이 닫혀 있다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보통 애프터스쿨은 여기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만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옵니다. 전체 학생의 70%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SL 브릿지 사역을 9월 초에 이제 정식으로 선포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한 지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애프터스쿨 아이 중에 4명이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 파워하우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다리가 이제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그 다리 생각만 골똘하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섬과 섬 사이도 중요하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프터스쿨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주일로 오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토요일에 열리는 파워하우스에 4명의 아이들이 이제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뭐 적은 숫자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뭐 비가 올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에게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큰 소낙비가 오는 소리가 저기서부터 들리는구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긴가민가, 알쏭달쏭.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윅데이에 우리 건물을 들락날락하다가 토요일날 이 선교 프로그램에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다음 세대들을 정말 이 썬데이 미니스트리에 들어오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옮겨주시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에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누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등부 주일 예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넌 코리안 학생 두 명이 왔다는 거예요. 파워하우스의 그 선생님이 주일날 여기 중등부 예배가 몇 시부터 어디에서 있는데 거기 한번 오지 않을래?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하우스라는 이 섬에 사는 섬마을 아이 두 명이 이제 썬데이 스쿨 중등부라는 육지로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할 때 이제는 뭐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안 돼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 우물을 파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정말 얼마든지 보내주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 100명의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어나더 1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애들이 왔을 때 그때 교사 모집하면 too late.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된 교사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잘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이제 아이들이 오는 대로 사랑으로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이 지원서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이걸 전쟁으로 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전쟁입니다. 어른들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타겟을 옮겼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이에게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맞아 얻어 터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대상은 놀랍게도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가도 좋다. 우리 애굽의 경제 IMF가 와도 좋다. 그러나 애들은 안 된다. 애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우리 사람으로 키울 거야.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버리고 국가가 버리고 심지어 교회들이 버린, 그래서 거리에 나와 있는 학교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이슬람은 다 거두어들여서 빵으로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글씨를 가르쳐서 그들의 경전인 쿠란을 읽게 하고 어려서부터 모슬렘, 즉 이슬람 교도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청소년만 돼도 전쟁에 내보내고 테러에 내보내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 무섭습니다. 성당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학교가 있습니다. 퍼로키얼 스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학과 교육 그리고 교리 교육을 무섭게 시킵니다.
어려서 한 번 캐톨릭 신자가 되면 걔는 끝까지 캐톨릭 신자가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년 전에 바로 이 건물 안에 크리스천 풀 가스펠 크리스천 스쿨을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정말 이런 현실을 보시고 개신교의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은 공립학교 보내기는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캐톨릭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셔서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은 여러분에게는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운명이 바뀌는 Three years of destiny, 운명의 3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출신들은 빠짐없이 자원해서 어렸을 적에 받은 그 빚을, 은혜의 빚을 이번 기회에 또 잘 갚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우리 헌금함에다가 이곳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그 다음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짧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위, 배 안. 한 번 더. 물 위, 배 안.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일이 그 직후에 생겼습니다. 이 배가 부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면 아주 우리가 행복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과거 대한민국도 대그룹 총수 출신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 아니까. 또 미국의 빌 클린턴도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대통령도 두 차례나 했고요. 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움직임을 눈치채시고 슬그머니 도망치십니다. 산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피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놓친 이 군중들은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붙들고 이제 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제자들을 들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배를 타고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어라. 산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그리고 가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고요하던 바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돌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평소에는 평온한 호수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물 호수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리고 사방으로는 아주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내려오다가 산과 산 사이 그 계곡에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에서 부는 바람과 저 계곡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또 호수 근처에서 만나게 되면 이게 굉장한 광풍으로 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그 잔잔한 갈릴리 호수가 이제 높은 파도가 생기게 돼서 그 배와 배 안에 탄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요, 너무나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unpredictable,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절반가량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뭐 바다의 어부가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그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척 하면 알아요. 하늘 한번 쳐다보면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금방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돌풍은 이런 전문가들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만난 사고, 그날 아침에 뭐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정기검진 하러 갔는데 병원으로부터 암입니다, 이런 진단이 날라오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통지들이 날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 성도들은 최근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좀 생각해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 살았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뭘 못 살은 건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좀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는 계신가?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아주 힘겹게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있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형편과 모습을 저 산에 계시는 주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깜깜한 밤중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 우리 48절에서 찾아볼까요? 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답이 저기 들어있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 귀절을 보면서 만일에 지금 저 48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이 고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예,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보고, 설교자인 저보고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상황을 정말 가장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단어를 고르라 한다면 저는 보시고를 고르겠습니다. He saw the disciples.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보신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이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목하다라는 그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다가 그냥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걸렸다.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타겟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말은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간이 어느쯤 됐다고요? 밤 4경쯤. 저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밤중쯤 돼요. 뭐 이런 표현은 나와도 밤 4경쯤 저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밤 4경 언젠가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유대인의 그 시간 구분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녁 혹은 밤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로 12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동분을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제1경, 그 다음에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제2경,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나머지가 4경인데 그렇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동트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입니다.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렇게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한 시간이었지만 한 분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고통을. 그리고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보시고, 밤 4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가기가 한동안 참 어려웠어요. 아, 보셨구나.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캄캄한 시간에도 주님을 막을 수 없었구나. 과연 주님이시로구나.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액션으로 옮기셨습니다.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셨죠. 여러분 묻습니다.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저는 어려운 건 묻지 않습니다. 배가 없으셨어요.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어요. 당신이 탈 배는 없었어요.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신 것이죠. 그러면 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가셨나요? 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너무 늦게 가시면 뭐 배 구해가지고 그렇게 수속 밟아서 절차 밟아서 가시면 너무 늦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하시려고. 아, 여러분 유튜브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 Okay, I can do that. Oh gosh, it's coming right over here. Oh, so cool! 아, 뭔가 조그만 게 하나 보였는데 개가 다가오니까 무리를 걸어서 빠져나가죠. 제 이름이 뭔가 알아봤더니 바실리스크 그 도마뱀이라는 그 이구아나 종류예요. 이구아나. 사람들이 애완용으로도 이렇게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쟤는 별명이 더 유명해요. Jesus Christ Lizard,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다고 하는 여기에서 그렇게 성경적 별명을 이제 붙여준 것인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보실까요? 네. Bro, get it. Okay, I can do that. Oh gosh, it's coming right over here. Oh, so cool! 아, 뭐 정말 저 수영장 물을 육지같이 그냥 유유히 저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도 무리로 걸어갈 수 있을까? 아, 누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시속 65마일로 달리면 가능하대요. 네, 시속 65마일. 아, 여러분 이 앞에서 65마일로 가다가는 최근에 생긴 그 과속 카메라에 다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 앞 저 토이저러스 앞에 카메라가 생겼어요. 거기 65마일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 그 친구보다 세 배만 빨리 다니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빠지려고 할 때 빨리 옮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람은 참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도마뱀은요 다리가 넷이에요. 그런데 무리로 딱 지날 때 보면 앞에 두 발은 사용 안 하고 뒤에 두 발과 그 다음에 꼬랑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무리를 쫙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른 동물들은 못해요. 뭐 소금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가벼우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 이런 나름대로 중량을 가진 그런 이제 이 파충류인가요? 네.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데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저 영상이 생각나서 저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응? 아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지금 21세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걸려서 이제 다른 거를 제대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니, 피조물도 저렇게 무리를 걸어 다니는데, 저런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는 뭘 못해? 다시 한번 할게요. 피조물도 할 줄 아는데 창조주는 뭘 못하냐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저렇게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니까 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피조물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느냐, 정말 어떤 게 가능하냐, 뭐 그런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날 달이 아주 유난히 아주 둥글고 그리고 컸죠. 그래서 어머어머어머 저 달 좀 봐 하고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래? 어디? 오, 진짜 크네 하고 그 달을 쳐다보면서 감상하면서 이야 이렇게 엔조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가락은 아무리 쳐다봐도 달이 안 보여요.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을 봐야 진짜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걸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으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리를 거르셔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너무 늦지 않게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오늘 이 스토리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밤사경에 캄캄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캄캄한 시간에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이라는 그런 흑인 연가 가사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을 누가 알리오? 심지어 내 가족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고독의 시간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온타임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좌절하지 않도록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냐, 뭐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그거는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따지고자 하는 분에게는 저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 번 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저처럼 제가 지금 모범 답안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조물도 하는데 창조주가 왜 못해? 옛날에 저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어느 한 깐죽깐죽하는 연예인이 그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거를 놓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막 성경 공부 시간에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조금 앞서서 예수 믿은 그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했대잖아요. 야, 관계자인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관계자가 괜찮다는데. 여러분, 피조물이 한다면 창조주는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캄캄한 시간, 사람들 다 자빠져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건성으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주님의 그 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정을 지금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제자들 곁으로 무리로 달려오신 주님은 그때 아마 풍랑이 굉장했겠죠. 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잔잔한 무리로 걸어오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오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탄 배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오히려 파도를 향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It's I, 내니 안심하라. 나 유령 아니야.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저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두 면을 여기서 봅니다. 무리로 건너오시는 주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할 일을 하신 후에는 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셨습니다. 뭐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그런 기록이 없는 거로 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동행만 하신 거예요. 아마 무리에 좀 더 오래 계셨더라면 우와! 과연 주님이십니다 하고 제자들도 계속 놀랬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적의 현장 하실 일이 딱 끝난 후에는 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배를 의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신성, 인성. 사람들은 물 위에 계실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물 위에 주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부르짖으라는 초청장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약속대로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적만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짜릿한 기적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 배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심지어 쿨쿨 주무신다 해도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는 것만도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이제 같이 부르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 위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리고 주님께 마음으로 cry out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저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드리십시오.